반갑습니다. 자, 신사하고 성난기계 극갈래 관련된 내신 진행하도록 할게.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성난기계가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말고사인데 이게 워낙 내용은 별거 어려운 게 없는데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손필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받는다고 목동이나 대치동 아이들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손필기인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손필기가 가겠습니다. 성난기계 첫 번째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기계라는 것은 비인간적 모습. 주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은 비인간성이 인간적 회복, 비인간적인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랬을 때이 기계는 양획이라는 의사죠. 의사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이름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 그지? 근데 이 의사가 기계라고 했던 건첫 번째 뭐겠습니까?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한 주인공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 성난기계야, 기계야? 기계가 그겁니다. 성난기계가 비인간적 모습이다 하면 아닌 겁니다. 기계만 비인간적 모습인 건데 이거 헷갈릴 수 있겠지. 왠지 기계 중에 성난기계니까 성난기계는 인간성을 상실한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면 또 내용일치에서 함정파는 선택지겠지요. 기계만 그거 쓰세요. 기계만 이 내용입니다. 기계만 보조사만 이거고 거기에 이제 성난이라는 건 기계가 화가 난 거야. 양회기도 의사인데 기계인데 자기보다 더 기계, 더 비인간적인 상현 이녹의 남편을 만나면서 이 기계가 짜증이 난 거지. 그래서 성난 거니까 그럼 이 성난도 약간의 좀 오해할 수 있는 거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뭐에 화가 난 거지? 비인간적인 상현의 모습에, 현대 모습에 이 기계가 성나서 성난 기계가 됐으니 성난 기계의 의미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인 거야. 다시 한번 기계의 의미와 성난 기계의 의미를 구별할 줄 안다. 그러면 웃긴 건 이게 제목이죠? 제목 안에 이 작품의 주제가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제목 안에 이 작품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 한번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됐죠? 자, 인간의 감정, 인간미를 회복했다라는 게 성난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됐지? 자, 성난 기계의 의미가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색 간다, 빨간색.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는 것에 담긴 뭐가 중요할까? 씹니. 이게 극갈래라는 게 되게 중요해. 작품의 갈래 중에 극 극갈래입니다. 이게 극갈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필갈래, 극갈래, 소설갈래, 시갈래로 다 하면서 이제 여인의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게 1학기 중간고사인 목동학교도 몇개 있습니다. 벌써 성난기계가 1학기 중간고사인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필갈래 끝나고 극갈래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 극갈래의 특징도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극갈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대화와 행동. 즉 이거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겠지요? 그죠? 대화와 행동으로만 가고 이것은 간접 제시되는 게 극갈래의 특징인데, 극갈래의 특징인데, 어쨌든 이런 극갈래에 담긴, 대화 행동에 담긴 뭐가 중요하다? 심리 파악 문제도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행동에 담긴 이녹의 심리, 양회기의 심리, 금숙의 심리, 상현, 이라는 인물의 심리 문제도 원래 소설에서도 자주 나온 게 심리니까 그런 심리 파악 문제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작품의 갈등 양상인데 이건 누가 누가 갈등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처음에 누가 갈등하지? 전반부에서는 읽어보셨으니까 이녹과 회기가 갈등하고 있죠. 후반부에서는 상현과 회기가 갈등하고 있죠. 그리고 또 회기의 내적 갈등도 있다 없다. 있지요. 회기의 내적 갈등도 전반부에서는 수술 뭐 불쌍하지만 술을 못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뒤에 가서는 또뭐 술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작품의 극갈래의 특징인데 별표 치고
자, 극갈래의 특징만 먼저 보면 대사가 현재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거 니은이나 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에 붙이는 대사가 현재형이라는 건 극갈래의 특징이다. 소설은 과거형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소설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 맞지요? 두 번째,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뭐 이건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설과 극갈래의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갈래, 드라마도 갈등이지요. 됐지? 자, 그런데 이거 이따 문제 나오는 게 학습활동에 나오거든, 얘들아. 소설과 극갈래의 비교, 어디 쓸게? 소설과 극갈래의 비교 문제는 웬만한 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 문제고, 이따 학습활동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소설과 극갈래. 근데 지금 성난기계는 소설이야, 극갈래야? 극갈래야. 극갈래야. 극갈래는 두 가지가 있지. 뭐 있어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지. 맞니? 맞지? 자, 대사가 현재형이고 인물 갈등 중심이라는 거 했고, 극갈래의 특징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대에서의 공연을, 아 근데 자, 이거 뭐, 다시 한번 이거, 얘들아, 이거 극갈래 중에 뭐라고요? 극갈래는 뭐뭐 있다고요? 희곡과 시나리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은 뭐예요? 시나리오야, 그 희곡이야? 희곡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희곡은 상영이야, 상연이야? 상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영화, 상, 영. 야, 이거 니은과 이응이잖아. 이것도 또 어? 내신 선지는 치사한 거 알죠? 그죠? 이 작 성난기계는 무대에서 공연을 상영을 전제로, 막 상영 시나리오입니다. 상연, 상연, 상영, 이것도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을 전제한다는데 상연을 전제한다,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극갈래기 때문에. 다음, 자, 요거 중요하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없다. 무지 많은 게 극갈래지요. 또 웃긴 거 봐라. 이 극갈래와 소설을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가끔은요 얘네 둘이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 둘 비교의 가장 큰 특징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극갈래와 소설의 제약도 비교 차이점도 이걸 수 있는 거죠. 소설은 뭐야, 뭐 소설 내가 쓰면 당장 뭐 하면 돼? 백만 대군이 몰려온다 쓰면 되잖아, 소설. 그럼 상상할 거 아니야. 뭐 천만 대군이, 1억 명이 모여있다 되잖아, 소설은. 무대는 1억 명이 무대 위에 올라왔다 안 되잖아. 영화는, 영화는 돼요. CG가 있잖아. 그래서 영화 보면은 중국 애들 보면 10만 명. 야, 중국 근데 헐리우드는 10만 명이면 CG로 처리하거든? 중국은 실제 인물 세워요? 대국이잖아, 중국. 헐리우드는 10만 명을 CG로 하지. 한 1000명 갖고 이제 10만 명을 만들지. 중국은 10만 명을 세워요. 아, 중국 무서워. 어? 중국 무서워.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비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희곡과 시나리오 중 가장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건 뭐예요? 그러면 희곡이죠. 그 다음은 시나리오. 소설이야 뭐 그냥 뭐 그냥 상상력으로 쓰는 거지. 우주 가면 어때, 소설은? 이해됐습니까? 지금 방금 학생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시나리오 우주에서 촬영한답니다. 우주에서 촬영하는 영화가 나온답니다. 우주 실제 촬영 영화. 그럼 그만큼 뭐야? 공간적 제약이 없는 거죠. 영화는. 영화는. 이거 영화, 영화. 이거 연극이고. 됐죠? 이거 연극 대본. 이거는 영화. 이거 뭐 이 정도는 다 아는 건데. 다시. 그러니까 지금 성난기계 개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난기계 개괄이고 본질, 좀 내용은 다시 들어갈 테니까. 됐죠?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조명과 음향 효과로 분위기 형성하는 건 또 극갈래만의 특징이지요. 분위기 형성한다라는 거 여기도 이따 나오지만. 그리고 자, 요거 별표친다. 요거 요거 서술자란 말 나오지 않니, 얘들아? 보는 거야. 자, 서술자가 나오면 항상 소설이라는 거. 그러면 극갈래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극갈래는 서술자란 말이 자체가 없다. 서술자가 나오면 소설이다. 이렇게 소설과 극갈래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능력과 있고, 혹은 또 희곡과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100% 문제이고 이것만 갖고 하지 않고 이따 학습 활동에 가면 실제로 소설 지문이 나와요. 그죠? 그거 그대로 나오는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로 문제 하나 출제 포인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자, 내용조 배경은 뭐 시간 늦가을이다. 뭐 이런 것들. 늦가을입니다, 이거. 공간적 배경은 종합권이다. 이건 이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됐지? 자, 뒤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괄 설명 먼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본문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 많이 나온다, 얘들아. 단막극, 사실주의극.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 것이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란다. 자, 단막극이고, 막이 하나란 뜻인 거예요. 막 안에 이제 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막장으로 구성됩니다. 아, 막장이야? 미안해. 그냥 개그야. 아저씨 개그야. 막장이야? 이건 막과 장으로 구분됩니다. 막 안, 1막 안에 1장, 2장, 3장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단막극이라는 건 막이 하나지요. 그러면 단막이라는 건 뭘까? 커튼콜, 커튼이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가고. 원래 대학로는 가봤니? 연극은 봐봤니? 그치? 연극 한번 봐봐야죠. 그랬을 때 막이 한 번 또 올라가면 2막, 3막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2막, 3막, 4막이 있다? 단막이다. 단막이다. 그럼 커튼 한번 닫혔다가 열리고 닫으면 끝난 극이란 뜻입니다. 그게 커튼이 두 번, 세 번 닫히면 2막, 3막이고 그 한 막 안에 1장, 2장, 3장이 있는 거죠. 그럼 1장, 2장, 3장은 뭘까?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 무대가 암전되고 왜 그 연극하면 있잖아. 껌껌한데도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보입니다. 그거. 은근히 보여요. 막 쭉쭉 막 끌고 다니는 거. 알겠지? 그게 이제 막장, 1막, 1장, 2장, 3장. 근데 얘는 단막극이다. 그런 말이고. 자, 사실주의극이라는 것도 별표쳐야 된다. 이것도 시험 선택지 내용일지 자주 나옵니다. 특징 중에서. 사실주의극이라는 건 뭘까? 있는 그대로의 극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극에서 빨간색 간다. 극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다. 이근삼의 원고지라든지 뭐 그런 극갈래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 쓰세요. 여기다가. 서사극이란 말이 앞으로 문학에서 자주 나올 거야. 이 서사극이라는 게 뭐냐면 비현실적인 극을 얘기하는 거야. 비현실적이고 인생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 서사극은 뭐냐면 주제가 되게 무거워. 주제가 되게 무거운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출자가 이들의 감정과 심리에 관객들이 친잠하거나 빠져드는 걸 극도로 싫어해. 자, 다시 한번. 즉 감성적인 감정에 매몰되는 걸 싫어하는 연출자. 왜? 주제가 우리 현대 사회 프랑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사회 구조에 비판하자. 막 이런 무거운 주제인데 막 관객들이 주인공 불쌍하다고 막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막 슬퍼요 안타까워요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연극도 있어.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정통적인 사실주의 극은 뭐야? 배우의 연기에 막 빠져들게 하는 게 원래 연극이잖아. 그거랑 반대인 거야. 관객이 조금만 눈물 떠들면 연출자가 그 순간 낯설게 하기 기법을 딱 던져. 뭐냐면 조명을 떨어뜨린다든지 관객에게 물을 뿌린다든지 하면 배우가 갑자기 해설자가 돼서 관객에게 근데 저 잘생기지 좀 않았나요? 말 걸어 뭐. 그럼 관객이 뭐 할까? 감정적으로 빠지다가 깜짝 놀라. 이건 서사극이야. 그럼 부조리한 것들, 낯설게 하기 기법. 브레이트,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가 뭐 1920년 됐던 극 연극 장르의 이단화 같은 게 서사극이야. 그런데 지금 보고 성난기계는 그런 서사극이라 아니다. 아니고 사실주의 정통극이란 뜻인 거야. 근데 원래 연극에 두 가지 정통파가 있는데 하나는 정통파 사실주의극과 서사극이 있는데 그 서사극도 이제 이근삼의 원고지라든지 뭐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설자가 연기자가 되거나 뭐 이러는 거. 근데 여기는 해설자가 연기자 이런 거 없죠. 해설자 못 봤죠. 그죠? 그래서 사실주의극입니다. 그래서 단막으로 된 사실주의 극이다 라고 하면 맞는 거다 라고 하고 서사극 따라봐 시작 서사극 서사극 연극계의 이단아 연극계의 이단아 낯설게 하기 기법 관객이 빠져드는 걸 극도로 싫어해 그래도 관객 모독이란 옛날 대학로 30년 전 연극이거든 관객한테 물 뿌려야 관객한테 막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 이런 연극에서만 나오는 문학 용어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성격 비판적이다. 뭘 비판한다? 성난 기계가 왜 성났다? 현대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 웃긴 건 회기도 비인간적이었죠?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회기가 비인간적이었는데 나중에 성난 기계가 되면서 인간적인 사람 발표했죠. 어? 인물의 성격이 똑같지 않고 변하는 걸 무슨적 인물? 입체적 인물.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체적 인물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선생님은 입체적 인물이니 평면적 인물이니? 나 만날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럼 난 평면적 인물이냐? 그럼 다른 거 좀 보여줘? 농담이야. 알겠지? 자,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중에 여기 회기는 입체적 인물. 그럼 나오는 상현이란 나쁜 놈은? 평면적 인물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니까. 자,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비판적이다. 그리고 사실주의인가 사실적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시간은, 시간적 배경은 늦가을이라는 거. 늦가을도 조금은, 왜, 야, 봄을 할 수도 있고, 여름을 할 수도 있고, 겨울도 있고, 늦가을도 있는데, 왜 하필은 늦가을로 했을까? 이것도 의심하셔야 돼요. Why? 왜 시간적 배경은, 계절적 배경은 늦가을일까? 그건 이제, 인옥의 철양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픔? 그리고, 공간은 종합병원, 폐외과, 이거 종합병원이다. 개인병원 아니에요. 개인병원 아닙니다. 그리고 폐외과 과장실. 이게 개인병원이 아닌 이유도 있지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회기도 회기가 인옥에게 수술을 거절할 때 이 종합병원 핑계를 대요. 나도 고용인이다 이렇게. 만약 개인병원이었으면 지가 원장이잖아. 그럼 인옥의 수술을 거절 못했겠지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병원에 고용된 의사기 때문에 인옥의 수술을 거절한다라는 핑계를 댈 때도 이 종합병이 나온다라는 거. 폐외과 과장실이라는 거. 니네 외과 과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아냐? 이거 아무나 못 된다. 외과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정치적인 수단이 있는 사람이 외과 과장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사실 옛날 드라마 하얀 거탑. 그때 외과 과장이 탑이었어. 그 주인공이 외과 과장이었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 이건 아니 쓸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니네가 외과 과장 무시할까봐 얘기한 거야. 엄청 높은 직책이야 이거 병원에서는. 제재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삶 됐죠? 주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 상실 이게 누구야? 기계 회복이 뭐야? 회복이 성난 기계 외울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내신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수능형이었다. 그럼 벌써 끝났을 거야, 수업이. 자, 그 다음. 특징 갑니다. 이거 특징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 또 특징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거의 모든 족보에 나왔던 성난기계 특징 문제를 다 필기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웃긴 건 특징 문제 물어보는 게 또 달라요, 또. 너희는 그걸 다 보고 들어가는 거지. 신사고니까. 선생님 거의 뭐 신사고는 거의 1등급 만든다 보면 돼.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뭐 올해건 신사고는 너무 쉬워. 목동은 신사고가 안 쉬워. 목동은 신사고가 70%야. 거의 박 터져. 그치? 그래서 너희는 목동 신사고 다 풀어볼 거야. 걔는 신사고 문제. 목동 애들, 대치동 애들. 대치동은 신사고 별로 없어요. 대치동은 천재박. 이게 70%. 목동은 신사고가 70%. 부천은 비상박 아니 뭐 많아요. 이게 저 너희 근데 목동 애들은 되게 많이 틀립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 맞습니까? 대립된다라는 거 중요. 전반부 뭐야? 수술 안 해. 후반부는 아, 짜증나. 수술해야겠다. 됐죠?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 펼칩니다. 냉소적. 이 냉소란 말 애들 뭐 잘 모르는 거 있어? 난 냉소가 뭐지, 얘들아? 업신여기면서 가벼이 여기는 가벼이 여기면서 무시하는 행동을 냉소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냉소 은근히 어렵다. 냉소, 시니컬. 시니컬, 이렇게 시니컬 해도 이렇게 냉소. 일명 뭐야?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선생 같은 사람. 알겠지? 냉소적인 거야. 자, 단순한 구성과 사건. 그래서 내용이 되게 쉬워요. 참 단순해. 회기. 좀 인호 가서 수술 거절하다가 상현 나쁜 놈 오니까 수술 해야겠다. 정말 단순한 구성과 사건입니다.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2단 구성, 복잡한 구성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단순함이 또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읽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 출제는 할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너 이거 읽어봐. 쉽지네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단순한 구성이 맞다. 자, 8단. 담배 공장 포장공인 이노기. 자, 담배 박스 쳐야겠지, 얘들아? 상징적 소재겠지, 상징적 소재. 담배 뭐 나와? 담배를 뭘 상징하지, 얘들아? 나중에 나오면, 나중에? 인간이라는 것.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온단다. 담배가 상징하는 건 인간이고, 그 담배의 포장과 알맹이. 그래서 포장이 중요해, 알맹이가 중요해. 알맹이. 그것도 소재가 또 어떻게, 학생들한테 담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또. 됐죠? 이노기 폐획 전문외과 의사는 회기를 찾아가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발단. 전개. 회기는 수술 결과에 자신이 없다며 수술해달라는 이노기 요청을 거절한다. 결과 자신이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성공만 하는,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거절한다. 이노기 남편 상현이 찾아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니까 상현이 수술을 하지. 이노기 이것도 문제 나오는 거죠. 상현이 남편이, 남편 상현이 부인 이녹의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 두 개를 적으시오라는 서술형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1번 경제적인 이유, 두 번째는 부정의심, 나가서 논다 뭐 이런 것들. 회기가 보기엔 이녹은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상현만,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는 남자는 거지. 의처증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살려놓으면 이거 부정 저지를 거예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수술을 거절하는 상현의 비인간적인 이유 두 개가 나옵니다. 하강, 회기가 상현의 이기적 비인간적 태도에 분노하고 대단원 금숙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러 간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내용이다. 됐습니까? 자, 개괄 설명, 성난기계 요 정도 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